네, 한투증권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코스닥이 좀 올라서 다행입니다. 네. 장 마감할 때마다 코스닥 잘 있나? 오늘은 좀 살아나네 이런 생각이네요. 예. 네, 정말 천만 다행인데요. 오늘도 사실 1.5%나 하락을 했다가 예. 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유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이제 그 코로나가 미국이 이제 8만 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언택 그러니까 기존의 뭐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줌 비디오 이런 쪽이 좀 상대적으로 좋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도 뭐 네이버 카카오 예. 이런 게 좀 강세였고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가 많다 보니까 예. 뭐 시젠이나 이런 종목도 외국인이 대거 매수를 했어요. 오늘 네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된 뭐 종목들 이런 쪽이 좋다 보니까 코스닥이 막판에 좀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분위기 자체가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게요. 네. 오늘 코스피는 13포인트 하락했고요. 역시 뭐 장중에는 더 많이 하락을 했었죠. 22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좀 낙폭을 줄였는데 코스닥은 플러스 5포인트 이렇게 끝났는데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개만 이제 좀 주요 뭐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은 뭐 5천원 만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을 꽤 많이 샀습니다. 근데 천억 코스피 천억 샀는데 이거 가지고 꽤 많이 샀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좀 이상하긴 한데 요새 워낙 이제 뭐 외국인 매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코스피는 외국인이 1,048억 순매수했고요. 뭐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2,500억 정도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요. 예. 코스닥은 외국인이 2,370억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뭐 팔진 않았습니다. 33억 순매수. 하면서 오늘 코스닥은 개인들이 조금 많이 팔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뭘 이제 샀나 2,300억 중에 뭘 샀나 보면요, 시젠, 제넥신, 알테오젠, 슈젤,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우리가 뭐 BBIG 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진단 키트 기존에 이제 성장주라고 했었던 코로나가 많이 이제 좀 확산될 때 4월, 5월에 오르던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사드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좀 샀는데 코스피에서도 외국인이 좀 샀는데 기아차를 많이 샀습니다. 기아차? 네. 어제 이제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엄청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당금, 충당금 하고 네, 나서도 품질 보증. 네, 예. 그거 딱 감안을 해보면 기아차 실적이 엄청 좋구나라고 하면서 오늘 10%가 올랐어요 기아차가. 네. 외국인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 그러면서 기아차를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역시 뭐 현대차도 조금 샀습니다. 기아차보다는 좀 적게 샀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은 이제 자동차를 좀 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20전 하락해서 1,125원 5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뭐 환율은 계속 어제 흘러내리고 있고. 네. 어제 달러는 조금 올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흘러내려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설명 뭐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저항 없이 내려올 줄은 몰랐어요, 환율을. 네. 1,250원, 60원대에서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예. 뭐 저희 쪽 담당 애널리스트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전 세계? 그렇죠. 전 세계도 그렇고 한국도 예. 그렇고 지금 뭐 수출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으니까 저번 달에 이번 달에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고 뭐 전 세계 제조 PMI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조 PMI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수출도? 그렇죠.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가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아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네.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졌던 게 좋아진 거 아니냐, 기저효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몇몇 업종들은 전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예. 예를 들어서 가전 같은 것들. 그런 거 잘 찾으면 올해 좋았죠. 그렇죠. 내구재, 네.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신흥국 네. 경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명은 되죠. 그 와중에 또 돈 번 분들도 꽤 있고. 네, 맞습니다. 자산시장 괜찮았으니까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 3분기 GDP 성장률이 속보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뭐
예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조금 괜찮았던. 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뭐 앞서도 이제 실적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지표 나쁠 때 주가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약간 이제 후행하는 거예요. 이제 3분기 GDP, 3분기 GDP라는 거는 이제 7, 8, 9월에 성적표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10월이 끝나가지 않습니까? 예. 약간 이제 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3분기 GDP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기 대비 1.9%. 그러니까 2분기에는 마이너스 3.2% 역성장을 했거든요. 예. 1분기, 2분기 합치면 4.5% 역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1.9%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왔고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목표하고 있는 게 마이너스 1.3%잖아요. 그러면 사실 올해 전체로 네, 올해 전체로 4분기에 1.3%만 전기 대비 플러스가 나면 한국은행 목표치는 달성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3 올해 전체로 네, 네. 가능성이 뭐 조금 있어 보인다. 뭐 그런데 뭐 사실 한국은행에서는 V자형 반등은 아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플러스가 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 중요한 지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수출이 좀 잘 됐다면서요? 내수는 별로 안 좋았는데 당연히 안 좋죠. 뭐 우리 거리두기 했으니까. 네. 하지만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예. 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더 의미가 있는 거는 10월의 수출도 반도체와 자동차는 뭐 아직 조금 마이너스지만 네. 그 뭐 쉬는 날 이런 것들 감안을 해야 되니까 자동차와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10월까지는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4분기에도 수출이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 예 그게 관건인데 굉장히 네. 관건인데 유럽 미국이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 또 좀 이제 우리나라 3분기 내수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사실 그런 걸 걱정하고 있는 게 다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헬스장이라는 이런 걸 봉쇄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다시 소비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그쪽에 또 수출이 감소할 거고 이런 걱정은 사실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이거 뭐 모두 봉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부분 봉쇄는 할 수 있는데. 네. 3, 4월 달처럼 모든 걸 셧다운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증론이어서 수출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의류 같은 준내구재는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 이쪽에서도 토목 이런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수 안 좋은 얘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건설 쪽에서는 토목이 좀 안 좋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건 좀 후행 지표라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고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요. 8월을 고점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도 조금 불안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회사들이 좀 있었죠? 네, 오늘 실적 발표한 회사들이 오늘 삼성 SDS, 고려아연, 뭐 현대제철, 삼성 네. SDI 이런 종목들이 예. 실적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좀 별로인. 오늘 삼성 SDI 이게 뭐 전기차 때문에 2차 전지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3분기는 매출 3조 87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요. 영업 이익은 예. 2674억 원. 무려 157%나 전년 대비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쪽 전지가 성수기였고요. 네. 소형 전지 수요가 많이 회복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동 공구라든지 이런 쪽 들어가는 소형 전지 수요가 회복됐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전자재료 매출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실적이 좀 뭐 5% 정도 20% 정도 죄송합니다. 5% 정도 잘 나왔고요. 네. 고려아연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삼성 SDI는 오늘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ICT 판결이 12월로 좀 연기됐다. 네. 이 소식에 뭐 사실 이제 큰 회사 세 개 중에 두 개가 싸우고 있으면 네. 뭐 SDI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오늘 좀 상승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고려아연이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 1조 9,761억 원, 전년 대비 14%, 네. 영업이익은 1,704억 원, 전년 대비 7%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 고려아연도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10% 이상 잘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쭉 오르다가 차익 매물에 또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아직은 종목
그로 보고 오를 건 오르고 내릴 건 내리지는 않나 봐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예. LG화학도 그렇고 실적 발표하고 조금 뭐 어닝 서프라이즈면 밀리 하락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였고요. 뭐 기아차는 표면적으로 나온 실적은 적자거든요. 어찌 됐던 간에 털었으니까 이번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나빠질 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실적 좋으니까 이번에 털었겠죠. 네. 그 충당금도 네. 뭐 안 좋을 때 털면 충격이 더 심할 테니까 예. 그런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뭐 고려하얀 삼성 SDI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쭉 오른 건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미국 대선 이런 것들 불안감들도 좀 있고 코로나가 엄청 또 확산되면서 뭐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예. 이런 어닝 시즌에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그건 뭐 이건 뭐 박 차장님도 모르실 거고 사실 두 후보도 모를 거고 변수 하나는 오케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쳐 뭐 어떻게 되든 정해지겠죠. 상원이 과연 이제 공화당이 계속 갖고 갈 거냐 아니면 민주당으로 바꿀 거냐 이것도 사실은 꽤 중요한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들이 통과하는 거 그 부양책 이것도 상원에 주로 달려 있기도 하고 네. 사사건건 통과시켜 줄 건지 사사건건 반대할 건지가 어찌 보면 상원에 달려 있는데 대법관 인준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경위원이 내가 지면 불복할 거다. 네. 뭐 우편투표 난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이거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 거기에 얼마 전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돌아가시고 이제 새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목한 이제 베럿 판사가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걱정했던 건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왜 걱정을 했냐. 지금 상원 선거도 지금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맘대로 해버리면 상원 선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상원 의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론을 자극할까봐.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자기네 선거가 더 중요하니까 반대표를 많이 던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네. 이거 52대 48로 통과가 됐습니다. 한 명 정도가 기권을 했다라고 해요. 공화당에서. 예.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되면 미국 연방 대법관은 보수 진영의 인사가 6명. 진보 진영이 3명. 네. 압도적으로 많게 되거든요. 보수 쪽이. 예. 이렇게 되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표차로 지면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소송에서 대법권으로 가면 대법원은 자기가 그냥 좋은 후보 대통령 해라 그래요. 그것 일일이 살펴봐야죠. 그렇죠. 뭐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그게 뭐 한 1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1월 달에 이제 투표하고 예. 뭐 시간이 좀 걸리니까 1월까지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아니 지금까지는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어찌 됐든 간에 결과가 나와야 좀 시장이 안정되는데 네. 그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도 또 영향을 좀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전에 또 불복하겠다는 얘기를 서로 당당하게 그렇게 하고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불복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저의 상식으로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인지호 선생님 이야기 좀 들어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형 차장이었습니다.